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라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시원하게 쾌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.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쾌변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집 식구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변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았거든요. 화장실 가는 게 가족 모두가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배변 활동에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상쾌하게 쾌변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돼서 지인들과 함께 충분히 섭취해 봤는데요. 배변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는 느낌 이라고 해서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려고요. 혹시 차전자피라는 성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이 제품이 바로 차전자피 건강기능식품인데요. 차전자피란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차전자피 성분의 80%가량이 섬유질인 만큼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. 식이섬유가 장에 좋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? 식이섬유가 장에 좋은 이유는 수분을 흡착하는 성질 때문에 차전자피가 섬유질이 많으니 이게 수분을 흡착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여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. 차전자피를 물과 함께 섭취하면 장 내에서 최대 40배까지 팽창하여 변의 양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. 40배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차전자피를 물에 한번 담가 놓아 보았는데요. 이렇게 많이 부푼 게 보이시나요? 정말 신기합니다.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이 황금구렁이 제품은 이러한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플러스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2종과 효소 5종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. 품질 좋은 인도산 차전자피를 사용하고 있고요. 순도 98%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차전자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식이섬유가 85%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일부러 식이섬유를 챙겨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차전자피는 원래 식물의 씨앗의 껍질이기 때문에 이게 흙맛이 되게 강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. 그런데 이 황금구렁이는 이걸 이렇게 환 형태로 가공한 거여서 섭취하기가 아주 좋아요. 물과 함께 꿀꺽 하면 되어서 목 넘김이 아주 좋습니다.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매일 챙겨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먹기가 편하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간편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. 간단하게 하루 두 포만 드셔도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? 저와 제 지인들도 이 제품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다들 시원하게 쾌변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장이 가벼워지니 몸도 가벼워져서 정말 좋다고 고맙다고 했어요.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황금구렁이 차전자피를 섭취하셔서 매일 건강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.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. 20분을 추첨해서 이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더보기란을 확인하셔서 선물도 받아보시고 변비도 탈출하세요.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한 답글 달아드릴게요.